너 잘못한 거 알고 있지? 눈동자가 왜 돌아가? 장군이하면 삼국지의 황충이 생각나요. 어? 뭐지? 레이나? 정신 차려, 고양아. 봄을 맞아 대청소를 합니다. 봄은 대청소의 계절이죠. 시작되는 연인들의 계절이라뇨.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자고로 봄은 털갈이와 대청소의 계절이 맞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아, 새 거란 말이야! 새 건데 천천히 뭔 소리야? 뭐 우엉이야? 우왕이야. 엄마가 헌데 줄게. 헌데 깨물고 놀아. 이거 새 거라서 안 돼. 무무가 좋아하는 보라보라, 헌보라보라. 자, 어때? 마음에 들어? 헌보라보라 좋아? 어, 무서워 죽겠네. 어쩐 일이야. 빗도 닦아놔야지. 됐어, 끝! 청소에는 음악이 필요한데 음악을 듣다 보니 문득 춤을 추고 싶네요. 하지만 저는 몸치라서 춤은 저희 집 고양이가 춥니다. 고양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춤을 출 수 있어요. 심지어 아주 잘 추는데 요즘엔 우리 토토가 매일 밤 라이브에서 토토 댄스를 추고 있어요. 굉장하죠? 아무튼 고양이도 춤을 잘 춘답니다. 팔만 조금 휘적거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이렇게 길 수가 있지? 형님 보고 배워 임마. 장근 건강 기원. 여러분은 정말로 상상도 못하겠지만 의외로 고양이는 뉴올리언즈에서 온 근본 있는 춤. 톨킹도 출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부끄럽네요. 너 잘못한 거 알고 있지? 눈동자가 왜 돌아가? 썩을놈아. 부끄러워. 물론 우리 집 짐승묘 김루루가 처음부터 톨킹을 출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보 똥개야. 처음엔 그루밍으로 시작되었어요. 샴푸실 고양이 요정이요. 남의 등에다가 지금? 어느 날부터인가 목덜미를 깨물기 시작했어요. 고양이가 고양이의 목덜미를 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트월킹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고 자세히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12세 관람가인 저의 채널에 노란 딱지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목덜미를 어디 친구 목덜미를 깨물어. 그것도 이상한 소리 내면서 달려가. 레이나! 추추가 싫대잖아. 가끔 저렇게 배 남의 몸뚱이다 대고서는 꾹꾹이를 하더라고요. 추추 좋아 꾹꾹꾹꾹. 그럼 이제 토토가 나타나서 형님 뭐 하십니까? 진짜 말려줘야겠다. 정신 차려고 하나? 내 사랑 추추 토토야 배우면 안 돼. 혈기왕성하네요. 보름달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중년 루랑이 아직 정정하네요. 이래서 라이브 채널을 옮긴 거 아닌가요? 약간 내용이 요즘에 점점 19금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타락한 루루. 아니 뭐 이걸 이제 타락이라고까지 부르기는 약간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뭘까? 루랑아 안 좁아? 그래. 아까도 어우 좁아라. 아무튼 루루는 늘 추추를 좋아했어요. 추추가 루루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요. 그루밍하고 그루밍하고 또 그루밍하고 추추가 짜증을 낼 때까지 그루밍을 했어요. 그리고 목덜미를 물었어요. 루랑아 추추 물지 마. 물었지? 물 중성화가 안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김재영 원장님 말씀에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잘 갔다 와 엄마. 다 끝나면 엄마 줄게. 둘 중에 루루는 모모랑 코코랑 같이 수술을 했어요. 아주 조그맣고 어릴 때 샴푸실 요정이 되기도 전에요. 너 좀 전에 수술하고 나온 애거든? 괜찮니? 왜 그렇게... 그런데 트월킹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혹시 봄이 오고 있어서일까요? 봄이 오면 고양이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고양이들은 겨우내 묵은 털들을 뿜어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털이 뚝뚝 떨어집니다. 잠자는 장소도 바뀌죠. 안락하고 따뜻한 보일러가 지나가는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더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요. 그동안 꼭 붙어자던 야옹이들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금씩 혼자 자고 싶어해요. 재밌네. 웃기네. 라라는 디디와 헤어지고 루루는 토토와 헤어지죠. 음? 잠깐, 그래서일까요? 토토와 헤어져서? 하지만 루루는 토토의 목덜미를 물진 않으니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루루, 내 이놈! 루루, 내 이놈! 쳐다보는 거 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내내 루루의 트월킹을 보게 될 것 같아 조금 두렵지만 장군이가 꽃구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대감도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봄은 시작하는 연인의 계절이고 누군가에게는 트월킹의 계절이며 어떤 고양이에게는 처음으로 개나리를 보는 계절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봄입니다.